잠깐만, 방금 얘기하는 것도 안 들렸어. 자, 오늘 우리 사학은 35번 163페이지에 보거든요. 지금 아함 체호 이래 나왔는데요. 이게 이 책에 이래 보면 가끔씩 이거는 이두식 표기라는 말 나오죠, 그렇죠? 이두식 표기라는. 이게 이제 한자에는 없어요. 우리나라 말을 한자 필리스서 하는 것인데. 이것도 아함하는 우리 이제 뭐 우리나라 말로 에헤 많은 것을 한자로 직접 표시할 것 한자 필리스입니다. 아함하는 소리 이런 뒤에 마음대로만은 이 함자를요 그냥 이게 모두 함자인데 소리치다 함자 뒤에는 요한도 소리치다 함자를 써놨어요. 아함치서 아함하는 소리가 가장 좋다 그런 건데 어떤 얘기 한번 볼게요. 163페이지 두 번째 문장부터 오늘 돌아가면서 읽어봤습니다. 고맙겠습니다. 네. 임 선생님 시작해 주실까요? 예, 그 다음 문장이요. 163페이지요. 두 번째 줄. 예. 대성 기천 지간 물산 대과 만장 일부 인거 기하 고단 문장까지 부탁드립니다. 인맥서 욕인여력 절분 자고 예, 거기까지 한번 하겠습니다. 대성 아마 이 김천 아니면 우리 경상북도 김천 얘기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. 아마 개성하고 아마 그쪽에서 김천은 지금입니다. 나온 김에 뭐 제가 좀 설명할게요. 김천에 대해서. 경상북도 김천은 네 천자 안 쓰고 셈 천자 쓰거든요. 아 그렇죠. 한자 다르고. 저기 금천은 강해 북도에 개성 밑쪽에 금천군이 있습니다. 아 그렇습니다. 김천이 아니고 금천을 읽어야 돼요. 그래서 자꾸 고쳐야 돼요. 그게 그거. 역시 날카로운 말이라죠. 그래서 그 거기 있고 지금 상해 개성 넘어서 그, 그 평양 가는 길쪽에 제일 그 지금 그 개성에서 가까운 쪽에. 아 금천군 있구만요. 그럼 금천도 보여주시죠. 개성과 금천의 지간 사이에 유 산이 있다. 산이 있는데. 고가 만장 이거 높이가 이거 가히 넉넉히 가히 만장이나 되었다 그 다음에 일부옹 한 부자 늙은이가 그 기하 이랬는데 그 아래에 하는 이 만장대 산 아래 이제 생략되는 거 너무 애한 살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인데 위녀 택서 이때 여는 딸입니다 딸이 이건 위하여 뒤에 거를 위하다 딸을 위하여 딸을 택은 고르다 뭐 선택하다 선은 사위 자 사위를 고르는데 그 후단에 보면 전륜하는 게 나와있어요 그죠? 욕하고자 하다 그 다음에 더 얻고자 하였다 그러면 하면 이게 낙은의 여자가 더 갖고 이게 들어가 있어요 욕 그 다음에 욕 그 다음 전륜 전륜 전륜
전륜자악고. 그 다음 전륜자악고. 어, 요거는 우리가 그 뭐 등골뼈라고 그러나요? 척추. 척추가 한자가 몽둥이 주자인데 등골뼈 뭐 척 등골뼈 추 이런 뜻이 척추. 척추의 힘이에요. 척추. 척추하니까 우리가 이제 에, 육체적 힘이 있죠. 육체적 힘. 요령. 그 다음에 전륜하고 나왔죠. 전륜. 어, 저는요 이때 뭐 누구보다 나았다는 게 있죠. 뭐 능력이라고 이런 게 넘다. 이때 류는요 일륜유자 무리륜자예요. 무리륜자. 무리륜자. 그 무리를 넣는 거예요. 그래서 전륜이면 아주 두드러지게 깨거나. 여기 주어고요. 안에 있는 종속절이 있죠. 여기 주어예요. 주어고. 여기 절륜하는 게 소수로예요.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체력 힘이라고 그랬죠. 그죠? 체력적인 힘이 아주 뛰어난 사람. 이게 우리나라 우선하고 같아요. 그죠?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자. 체력이 아주, 아주 뛰어난 사람을 얻고자 하였기 때문에 하였는 고로 뭐 하였기 때문에 또 하였다 그러므로 뭐 이랬어요. 그 다음 문제 한번 부탁드릴까요? 일시 효헌자 대왕시지 부엉 출치 역두 전석 기자 기상 아 자자 기상 사부지활 여 능구 차이 직 상상상 상정. 예, 뒤 문장까지 한번 봐주시죠. 164피 그 문장까지 한번 봐주시죠. 종불로 천즉 당이며 처지. 예,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자, 1시 164페이지 와가지고요. 1시 나오죠. 일시 그 다음에 효근자 효근 자 일시 효근자 개 그 다음에 왕 와서 말이 띠가 생각했고요. 왕이 그 다음에 시 지인이 나서 어, 효하는 거는 굿세다예요. 굿세다. 네, 건도 뭐 튼튼하다 건도 있고요. 굿세다 건도 있고 굿세고 튼튼하다. 효 간책 말마에다가 효는 이렇게 요인금 여자지요. 여행은 여자 반째 쓸지에 정 없습니다. 정 없고. 네, 쿠센자지. 역대 일시는 이때 역대 그 당시. 당시. 당시에. 당시. 근데 쿠세 힘 있는 자들이 모두 와서 시험하다. 뭐 견주다 뜻도 있어요, 이게. 그것을 시험하였다. 이거 이때 지는 뭐 자기를 시험하는 걸 수 있고 자기 체력 그걸 써요. 그걸 시험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? 좀 의역하려면 또 좀 달라질 수 있어요. 그렇죠? 지가 지시되면서 자 그 다음에 한번 부엉 자 부자인 늙은이가 출 그 다음에 역대 출은 내놓다, 두다, 내놓아 두다. 이걸 뭐라 그러죠?
우리나라 말 이름 뭐라 그러죠? 내다놓다 이 말이죠. 내다놓다. 내다놓다 이 말이죠. 뭐를 내다놓고 하면? 적도 붉은 콩이니까 이건 팥. 그 다음에 전석.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저 용량 다니고요. 팥 전석을. 전석은 여기 나와서 곡식이 완전히 가득 찬 한 섬을 얘기하는데 고산수 찾아보니까 이게 20마리라네. 20마리 전석이. 그렇겠습니까? 그렇죠. 그 원래 말이 10마리 한 섬인데. 그렇죠. 예. 20마리가 가는 게 서울식으로 서울대가 한 섬인데 서울식. 서울식 그때 서울식. 서울대로. 이걸 해석하는 사람이 여자들이 서울식으로 쓴 것 같아요. 이제 서울대로. 네. 요나 용양이 다는 구가마리를 섬이라 한 섬이라 그러는데 한 섬 가득이란 뜻으로 해석하면 그렇죠 뭐 그러니까 꽉찬 한 섬이라고 할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 열 마리인데 20 마리 모르겠어요 근데 국어 사전에 찾아보니까 전석이 뭐냐 보니까 20 말로 나와 있어요 표준 국어 사전에 그렇게 그래서 20 말로 그건 아닌데 어쨌든 참고하십시오 그래 그러니까 한 말 가득 꽉 채운 콩을 저 팥을 그거를 내다 놓고 키로로 올리는 80kg입니다. 진담은 그 다음에 이제 문장 그 사익동사 나왔어요. 어? 사자는 뭐뭐 하게 하다. 사 내 부 지 왈 요거는 뭐뭐 하게 하다예요. 예, A와 Y는 미안 A는 생략된 거고요. 요거는 뭘까요? 온 사람도 그 사람 A가 생략된 거예요. 짊어지게 하는 거죠. 그것을. 그것을 짊어지게 지고 마누기를. 그 다음에 여. 네가 능, 능히. 그 다음에 부. 차 이거 디스 이것을 치고 말을 있습니다 이 치고 그 다음에 직 직하는 거는 곧바로 곧장 그 다음 상하는 건 이거는 동사예요 이제는 차나 우리 자동차 같은 거 차나 뭐 기차 이런 거 이로 오르다 산에 오르다 이렇게. 산에 오를 지금 등자고 같아 상 그 다음에 산정 산정은 꼭대기 이제 산꼭대기에 곧바로 올라가세 뒤문장 올라가되 이래야 될 게 뒤 문장 보면 역적으로 나가죠 역적으로 가면서 이가 생기도록 하되 그 다음에 종불로 종불로 청 끝까지 불로 이거 먹습니다. 이거 피곤하다요. 피곤하다. 끝까지 피곤해서 천은요 헐떡거리다. 숨을 헐떡거리다. 제가 방금 기침을 했으면 천식할지 이천자 썼죠. 피곤해서 흩뜩거리지 불. 아니하면 적은 뭐냐면 아니하면 자, 이 앞에 잠깐 봐주시겠습니다. 이 처 있죠 처. 이 동사가 되면은 시집 보내다. 시집 보내다. 가짜 때 시집 보낼 가짜 했죠. 뭐가 같아. 또 아내로 삼다. 원래는 아내 채에서 이제 동사 바뀐 게 전성 동사라고 그러죠. 요때 요걸로 봐야지. 자, 처 A, B 하면요. A에게 B를
시집 보내다. 딸을 너에게, 그에게, 그. 그 하는 거는 지가 그잖아, 그죠? 그 사람. 응? A 해당 지를 놓고, 딸 하는 거는 여를 놓고. 그런데, 처지한 그에게 딸을 저 시집 보낸다. 그 요거는 뭐뭐에게고, 요건 뭐뭐 허리에. 그 요거 목적어지요? 목적어. 목적 도치를 하는 거예요. 여. 근데 앞에 여만 넣어도 되고요. 이를 붙여도 돼요. 저 이여는 목적어 도치된 거예요. 그래서 피곤해서 헐떡거리지 끝까지 헐떡지 않으면 어떻게 했죠? 이때 딸은 내 딸이죠, 그죠? 딸을 너에게 시집 보내겠다. 앞에는 뭐가 있어요? 당이 있죠. 당, 이여, 처지 이렇게 돼 있죠, 그죠? 당은 여태 마땅히 뭐뭐 해야 한다, 뭐뭐 하겠다. 마땅히 너에게 시집 보내겠다. 자, 그 다음 문장. 내시자 내 불승기중 지방삼즉 척발 아함지성 개아함성 불래기중 기극지성 여시자 전각지. 예, 거기까지 남겨. 하겠습니다. 내시사계 불성 기중 내 요거는 명사로 보면 시흠에 시험 보는 시흠 시흠에 온자 시흠에 온자 개 모두 불성 성 강체 쓰겠습니다. 성 기중 성은 이기다 견디다 이기다도 되고 견디다 이때 충은요 무거움 응사지 그 무거움 그 무게를 모두 이기지 못하여 이렇게 생각해요. 그 다음에 지방산적 요거는 이 반산산 중특인데 반산은 반쯤 중간쯤인데 이제 반산에 그래 삼반도 아니고 반산에 그래 따질 수밖에 없어 산 중특에 에 지 이러다 놓쳐 이러면 산 중특에 이러면은 그 다음에 척 첩 전번에 나왔었어요. 이 뜻이 많아요. 우리 전번에 할 적에는 이게 뭔가 늘 항상 이런 뜻이었대. 또 이게 또 문득, 문득. 그다음 곧 바로 문맥을 보고 뭐 어느 뜻으로 할지 판단돼. 첩, 그다음 발. 아, 우리가 소리를 내다는 거 있죠. 소리를 내다, 소리를 내다 하는 것이 해당되는 그 발이에요. 소리 같은 거. 네, 같이 발을 씁니다.그 다음에 아함지성 네, 그 함자 보십시오. 함자 보면 입구가 붙어있죠. 그죠? 제목은 입구가 붙어있죠. 이건 어차피 뭐 이도식 표현이니까 아함지성 아함의 소리 에헤마 숭기사가 연대는 아함의 소리를 냈다. 바로 어떻게 산의 반중쪽 산반반에 뭐랄까 산중쪽 반에 이르면 바로 암의 소리를 암하는 소리를 냈다. 첩은 곧바로 됐습니다. 이 함은요, 이 함이 어디서 온 것 같아요? 우리 고함치다 하는 게 있죠. 고함, 이 함 소리치다 하는 거예요. 고함 함 소리치다.
그 다음에 이제 문장을 보시면은 이제 개개개 나오네요. 개. 자, 개. 예, 아함. 아함 성이란 아함 지성이죠, 그죠? 아함 방소리. 방소리는 본래 기중. 본래 기중. 그 다음에 이 말이 있습니다. 해서 그 다음에 기. 네, 그. 아, 요새 개 하는 거는 개 하는 거. 아, 이게 이제 이쪽에서는 속자 간체는 이거예요, 또 간체 이거예요, 간체. 아함의 소리라는 것이 대개. 요것만큼 여기 주어고 이게 동사예요, 서술어예요, 서술어. 이렇게 길지요. 명사절이죠. 주어 동사 그래서 우리가 명사고 명사절은 한문에서는 그 서술어가 되어버려요. 뭐 이다 하는 거예요. 그럼 이 아함 하는 소리는 되는 거는 기중 거부계를 불레 견디지 못하여서 위에서 일성자서 같다는 거죠. 견디지 못하여서 이때는 기는 숨 이건 급하다. 숨이 급한 소리. 이게 되셨습니까? 목적으로. 분을 썼어야 되죠. 그러므로 고가 생겼겠죠. 그러므로 여시자 여시 이와 같은 사람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산중태 가서 암 소리 내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진 이때는요 다 모두 부사입니다. 그 다음에 각은 물리치다, 거절하다, 사절하다. 지, 이 지는 여시자였잖아요. 욕기 원래 지자에 있어야 돼요. 목적으로서. 목적어를 앞으로 빼고 원래 목적어가 있을 자리에다가 지세에서 지를 넣기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므로 이와 같은 자들은 다 물리쳤다. 이걸 뽑아냈어요. 이와 같은 자를 모두 다 물리쳤다. 요 이해되셨습니까? 여시자 지하고 목적도 칩니다. 이렇게 봐주시면 반드시 지 넣는 건 아니에요. 지 선택이에요. 쓴 사람 마음이에요. 넣고 싶으면 넣고 하는 거예요. 목적은 딸랑 빼내도 됩니다. 자, 그 다음 문장 좀 부탁드릴게요. 예, 계속 좀 읽어주십시오. 그것까지 마실까요? 공부지 괴괴. 예. 그 다음 165페이지 같이 읽어주십시오. 답완련. 예, 그것까지 하겠습니다. 답완련. 예, 그것까지. 자, 이렇게 산중도까지 와가지고 엠, 아함 소리 는 사람 다 물리쳤대요. 자, 근데 우리가 그런데 한 말이죠. 그런데 한 한문을 한자는 연이에요. 그러나고 같습니다. 그런데 유 일일 너는 유는 어떤 요건 한 유일이 어떤 한 사람이 청청했다 시집 그것을 시험하기를 청했다. 이때 티는 이 사람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, 그렇죠? 힘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, 그렇죠? 그걸 시험하기를 청해서 그래 알았습니다. 해서 그다음 이가 생겼대. 해서
그다음에 여전. 전과 같이 우리 여전하다 말 썼죠. 여전하다 이겁니다. 전과 같이 등산. 등어산에 산에 올랐다. 위에서 산을 썼지 그죠? 올랐다. 산을 썼어요. 그다음에 정배. 그다음에 발 아함처. 이것도 잘 봐야 돼요. 전의 무리들, 전에 시험 본 사람들이에요. 정배. 그 다음에가 발. 아함. 여기 주에 전의 사람들이 전배. 이 종속절입니다. 네. 아니, 사람. 발은 소리를 내다 했죠. 아함 하는 소리를 낸 곳. 뭐 한 관련사지. 여기 주고 이게 이제 뒤에서 수로거든, 목적거든. 네. 전의 사람들이 암하고 소리를 낸 곳에서 하는 어가 생략돼. 여러분 혹시 이런 의문 안 하셨습니까? 그렇다고 어를 모모에서는 이제 처 앞에 여기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모모에서 하러 하십니다. 전에 사람들이 아함한 소리를 낸 곳에서 한데 요 에서에 해당되는 한자 어를 혹시 장소니까 여기다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가질 수도 있죠.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. 이게 전체가 이렇게 바꾸며 그리잖아요. 그죠? 그죠? 앞에 들어가죠. 이렇게 너무 헷갈려요. 이게 여기만 해당되는 거기 전체에 해당되는 거예요. 곳에서 그 다음에 불감기지. 이거 계속 쓰겠습니다. 그 무거울 감? 이 감이 감자로 말하고 있는데, 아, 요 감은요, 여러분 감당하다 아시죠? 감당하다 감자입니다. 일반적인 불가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다. 그러면 감할지게 감당할지 이 감자 쓸까? 감당할지게 또 이 감자가 아니에요. 견디다 감자 있지 이건 없어요. 그래서 당. 그럼 어떤 한 사람이 이제 그걸 한번 시험해 보고자 이렇게 청해 가지고 전에 한 사람들 전 사람들 같이 산에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앞에 시험 본 사람 암하고 소리나는 곳에서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여서 감당하지 못하여서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뭔 옹말라고 하시나요? 옹은 이제 그 부농, 부자인 누군 이제 문 물었다 공 물건에게 물어 가로대 물었다 그다음에 전 배 그다음 지 어 보무에게다 생각했어요 전배 차처 자 차처 하면 차는 이거 곳이 이곳 그죠? 차처 이곳 차 없어도 돼 차만 해도 이곳 여기 뜻이 돼 앞에 시험 본 사람들 무리들이 앞에 사람들이 이곳에 이르러 뭐 하여서는 네, 발 아함 발 아함 지성이지 아함하는 소리 아마 소리를 냈다 해서 뒤에 뭐가 있어요? 코 이렇게 붙어있잖아요. 코. 이게 어문 종결사였죠. 그래서 이 서술물이잖아요. 이번 앞에 보면 아마 소리를 내다는 서술물인데 이게 아마 소리를 냈습니까? 하고 어문문이 되어버린 거죠. 서술문이 뒤에 서술 끝에 어문
공무종을 잘 굴침을 이면서 업무로 전화되고 이렇게 하니까 옹 굳이 모르다 알지 못하다 이런 괴 괴는요 강사하다는 거는 속이다 요거는 괴 뭐 개체입니다 속이는 게인 줄 몰랐다 그 사람이 속이는 게인 줄 몰랐다 속이는 게 요 괴가 들어간 것이 여러분들 뭐가 있어요? 괴변이죠. 괴변 늘어난 거예요. 괴변까지 괴변. 말자가 다 괴자. 속이는 예, 속이는 괴를 알지 못해. 그 다음 가 말했습니다. 답을 대답하되 대답해서 연 그렇다. 그렇다. 자, 그 다음 인정. 인행수보 입불감중 예 서문말 예 하주 이박 자처이 불발 암성 예 정여 정대 여하 예 끝까지 보겠습니다 자 기인 그 사람 그 다음에 행 행하는 이때는 걷다. 가다도 되지만 걷다. 그 다음에 수보할 때 수는 우리 몇 걸음. 몇 걸음을 가다, 걷다. 이때 수보가 뒤에 있어요. 자, 한번 볼까요? 이름이 길을 가다. 길을 가다지, 그죠? 근데 실제로 을 하는 것은 정확한 우리는 목적은 아니에요, 그죠? 그것도 또 길을 가다 할지. 행하고 그 길을 가도 행기 뒤로 가는 거예요. 뒤로 행이야. 뒤로. 간섭적으로 쓰니까. 이거 꼭 따지면 보고라 그러는데.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을 이랬으니까 목적이 아니야. 그건 아니야. 몇 걸음을 걷다. 몇 걸음을 걷다. 그다음에 이 뭐 더 쓰겠습니다. 이 도. 그 다음에 불감중 더욱 여태 감이 뭐라 그랬었지? 감당하다 그랬지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여서 그럼 이거 더욱 이게 더욱 그리고 다다 익스나치게 그때 더욱 있잖아 더욱 굳자가 있지 그 다음 보면 서문왈 천천히 묵기를